27에 맞춰볼게요. 커터도 27에 맞춰봅니다. 이러면 가로의 요 로우의 길이가 27, 요 간격도 27인 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드에 맞춰서 그리드가 어떻게 너비가 바뀌든 간에 그거의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요소들의 너비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시작하죠.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일단 그리드 연습하는 거니까 그리드 연습이라고 할게요. 그리드 엑서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연습 여기 언타이틀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지정하십니다. 자, 프레임을 선택을 하죠. 도화지를 기본 세팅해야죠. 여기 프레임, 우물정처럼 생긴 요 프레임에 가서 프레임 클릭. 자, 일단 그리드는 데스크탑에서 먼저 연습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디자인에서 데스크탑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데스크탑 1440에 1024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빈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데스크탑 전체 너비가 1440에 하이트는 1024 사이즈. 열자마자 그냥 브라우저에서 첫 모니터의 첫 화면 사이즈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죠. 물론 19인치는 1924지만 그거보다는 작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 그리드로 갈게요. 오른쪽에 여기 레이아웃 그리드에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시고 플러스를 눌러서 기본적으로 전에 했던 거 리뷰 플러스 오늘 새로운 거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레이아웃 그리드 플러스 눌러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바둑판이 바로 생겨버리죠. 이 바둑판의 크기는 10x10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둬도 되고, 저게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여러분이 여기다 수치를 넣어서 얘를 요 앞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수치를 넣을 수 있죠. 나는 그리드의 모는도 10픽셀이 아니라 뭐 20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드가 기본 값이 10픽셀인 건 우리가 키보드로 움직일 때 쉬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는 거가 기본적으로 10픽셀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눈은 끌게요. 눈 여기 꺼주시고 눈 감게 해주시고 됐습니까? 추가해 볼게요. 이제 그리드 우리가 만든 요 기본적인 제공하는 10x10의 그리드 말고 우리가 필요한 컬럼과 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다시 앞에 아이콘 요번에는 그리드가 아니라 컬럼으로 여기 컬럼으로 설정을 합니다. 컬럼. 자, 컬럼이 지금 카운트가 5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익숙한 부트스트랩에 익숙해 있으니까 12컬럼을 만들어 볼게요. 카운트는 12개. 맞나요? 12개 컬럼이고, 부트스트랩은 그리드 하나의 너비가 70이죠? 여기가 오토가 아니라. 자, 일단은 센터에 두시고요. 여기 정렬을 센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트레치가 있던 건 양옆에 늘리란 뜻이고요. 가운데로 몰게요. 가운데로 몬 상태에서 우리는 부트스트랩의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70입니다. 그래서 70 입력을 하죠. 부트스트랩에서는 간격은 30입니다. 30 입력하죠.
자, 카운트 12, 타입은 센터, 위드는 70, 커터는 30 해서 이렇게만 하면 일단 PC의 그리드 세팅은 완료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그죠? 우린 가로줄도 중요하죠. 가로줄에 맞춰서 내용의 상하, 간격을 조절을 하니까 또 추가해 볼까요? 플러스.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플러스. 이번에는 다시 점점점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컬럼이 아니라 로우라고요. 로우에서 카운트 몇 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토로 두고요. 개수가 몇 개 될지 모르겠고 타입도 위에서부터 채울 거니까 탑이라고 하시고 하이트는 27에 맞춰볼게요. 커터도 27에 맞춰봅니다. 이러면 가로의 요 로우의 길이가 27, 요 간격도 27인 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하이트를 제로로 해버리고 커터를 27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00%로 보면 이렇게 줄이 27 라인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좀 전처럼 높이를 27 주고 커터를 27 주고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어차피 얘 내용 우리가 만든 지금 컬럼과 로우의 모든 요소들은 다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위에 메뉴에서 렉탱글 대충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를 해서 보면 지금 있는 요 세로의 컬럼에 착착 스냅이 잘 붙고 있고요. 옆으로 이렇게 할 때 착착 아래로 할 때도 지금 가로줄로 있는 27로 만든 거에 착착착 이렇게 잘 달라붙고 있다고요. 그래서 크기나 간격을 줄 때 훨씬 편하게 우리가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지난 기본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베이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든 간에 나는 이 그리드,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그리드를 계속 기본 세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할 때마다 지금처럼 12개의 컬럼에 70에 30에 만들고 세로줄도 가로줄도 만드는 건 그것도 번거롭다고요. 그러면 예. 다시 데스크탑에 이 프레임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구요. 자, 지금 만든 걸 뭐로 등록을 해놓으면 좋냐면 나만의 스타일로 지정을 해놓으면 편할 거라고요. 이거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스타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드의 스타일로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메뉴가 근데 요거 점점점점 4개 있는 거 여기 플러스 옆에 있는 거 보실까요? 플러스 왼쪽에 있는 걸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그리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전에 지정한 게 있다면 여기에 목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정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새로 지정하겠다고 요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 지정을 할게요. 플러스 눌러 봅니다. 이름은 12컬럼에 12컬럼에 27로우를 만든 거죠. 27로우 12컬럼에 27라인이라고 하든 로우스라고 하든 이렇게 미리 이제 저장을 하겠다고요. 지금 이 그리드를 저장해 볼게요. create style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만들었던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고 한번 데스크탑을 이번엔 태블릿 사이즈를 한번 오른쪽에다 만들어 다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 생각을 하고 프레임을 선택을 해볼게요. 왼쪽 상단에 프레임에서 다시 데스크탑 그러면 흰 새로운 도화지가 만들어졌죠. 아까처럼 그리드를 이제 만들 필요 없이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그리드 보시면 얘 이제 플러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왼쪽에 점 4개 있는 거 얘를 클릭을 하면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짠 해서 바로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미리 스타일러 지정해 놓은 걸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 뭐 얘는 예시로 보여준 거니까 지우고 테스트 1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든 거는 무시하고 예, 뺄게요. 지금 프레임 데스크탑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스타일 아까 적용했던 거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뺄게요. 빼고 지금 우리가 만든 거에서 조금 더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빼요. 다시 스타일 적용한 걸 지웠습니다. 자, 12개의 스트레치 오토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하시고 12개의 컬럼 만들어 볼게요. 컬럼 12개. 카운트는 12개, 타입은 스트레치, 간격만 20 줘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2 카운트의 스트레치의 간격만, 커터만 20.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드의 너비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버리면 양 옆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빡빡하고 좀 답답한 레이아웃이 될 겁니다. 양옆에 공간은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이 뭐냐면 마진입니다. 여기에 마진. 마진을 30 해볼게요. 마진을 30을 해보면 오른쪽 좌우에 마진이 30이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원하는 대로 마진을 여기서도 좌우가 여기선 좌우가 안 되는구나. 마진을 뭐 30이든 60이든 이렇게 해주면 컬럼의 개수는 변함없이 커터도 변함없이 위드만 줄어드는 걸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가로줄을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또 클릭. 이번에는 로우. 아까는 27의 라인을 했는데 위에서부터 채워지는 거 다시 탑으로 했고요. 하이트는 1, 커터는 27 만들어 볼게요. 개수는 오토 해주세요. 100%로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27의 1픽셀의 높이를 가지는 하이트를 가지는 거 만들어줬어요. 간격은 27, 커터 27입니다. 카운트 오토 타입 탑 위에서부터 로의 높이는 1픽셀, 로의 간격은 27.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에 맞춰서 글씨를 써보고 싶어요. 글씨를 타입 툴에 가서 드래그해서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봅니다. 대략 한 6, 7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글씨를 당연히 쓰면 글씨가 나오겠죠. 근데 더미 텍스트를 쓰고 싶어요. 더미 텍스트를 카피해오는 건 무식한 것 같고 플러그인을 자연스럽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더미 텍스트 로렘 입섬 제너레이터 어디에서 피그마 플러그인이 뭐니?라고 물어볼게요. 이때 검색 결과에서 이걸로 설치를 해볼게요. 로렘 입섬 제너레이터 피그마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해볼게요. 인스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톨드라고 나오죠. 다시 가볼까요? 피그마에 가봐서 인스톨드에 이제 로렘 입섬 제너레이터가 나와 있지요? 맞습니까? 플러그인에 얘가 있으면 다시 그리드 엑서사이즈로 와서 아무데나 마우스 클릭 플러그인 로렘 입섬 제너레이터 문장수 대충 입력을 하시면 네.
그 클릭한 부분에 바로 이런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끝부분 앵커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의 크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네 컬럼 너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 우리가 컬럼에 맞는 거에다가 대충 맞춰 보겠습니다. 뷰는 일단 100%로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가로줄로 몇을 만들어 놨냐면 요 가로줄 20픽셀, 27픽셀의 가로줄을 맞춰 놨어요. 폰트는 무시하고 지금 텍스트 더블 클릭해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라인의 하이트를 조절해야죠. 라인 하이트가 지금 5톤인데 이 부분을 몇으로 바꿔요? 27로 바꿔 볼게요. 얘를 27로 바꾸고 텍스트 살짝 맞춰 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글씨를 늘리든 줄이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온 27픽셀의 높이 안에 텍스트가 센터에 아주 잘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에 딱 맞닥뜨리는 데 부분에서 스냅이 걸리는 부분에서 멈추면 그게 딱 27픽셀의 높이에 글씨가 센터에 있는 게 된다고요. 됐나?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팅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얘는 27이니까 사실 황금빌로 역산을 해보면 27 나누기 1.618 해서 해보면 16, 17픽셀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폰트 사이즈가 16이나 17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아무 설정이 없을 때 패러그래프의 기본 글씨 폰트 사이즈가 16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얘한테다가 1.618이라는 라인 하이트의 황금 비율을 곱해 보면 얘가 26, 27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모바일 사이트도 기본 폰트 사이즈는 16 언저리에 있습니다. 조금 작게 가는 컨셉은 14를 기본 폰트로 두긴 하지만 좀 핸드폰에서 볼때좀 작아 보이긴 해요. 그리고 18픽셀로 하면 너무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웹에 있는 모양새 이 16에 그대로 맞추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본 세팅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그리드에 대한 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프레임 하나 더 만들고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이번엔 태블릿의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스크탑이 아니라 태블릿, 아이패드 미니 1로 잡아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블릿 사이즈의 너비를 768로 많이 잡지 않습니까? 요 너비 768로 잡았다고요. 아이패드 미니의 프레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드를 설정하지 않고 대충 디자인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사각형을 하나 세 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프레임 렉탱글에 갈게요. 렉탱글. 지금 아이패드 미니에서 보고 있습니다. 렉탱글을 볼게요. 렉탱글에서 사각형을 대충 만들어 볼게요. 한 200 정도 너비 만들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대충 간격은 30, 컨트롤 D 해서 일러스트하고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가운데 놓고 요 가운데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묶고요. 가운데 대충 놔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거 다 작업하고
모바일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 지금 아이패드 미니에 200에 30의 간격을 두고 3개가 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완성이래요. 완성해서 이제 무슨 사이트를 만들 거냐면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 거래요. 지금 Alt를 누르고 있고요. Shift 눌러서 하나 더 오른쪽에 만들었어요.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얘의 너비를 이렇게 줄여봐요. 프레임의 너비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나는 한480 이하를 모바일로 볼 거니까 480에 맞춰보고 있습니다. 프레임의 너비를 그냥 여기다가 지정을 할게요. 프레임의 너비를 480 6이 프레임의 너비를 480으로 잡았어요. 프레임의 width 480. 자, 그렇게 줄었는데 얘가 비율대로 줄지가 않죠. 자, 지난 시간에 constraint이라는 거 설명을 했어요. 제약을 걸어주면 얘가 여기에서도 모바일로 왔을 때 저는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 얘가 이 너비 480 안에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얘의 설정도 어떻게 해놓으면 편하다고요? 일단 얘 다시 한번 지우고, 물론 저서 바꿔도 되지만 미니패드 이 구간에서부터 얘들의 너비를 잡을 때 다시 그룹 좀 풀고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G 했어요. 자, 얘가 지금 어느 쪽에 제약이 걸려 있냐면 기본적으로 왼쪽과 상단에 제약이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너비가 줄어들어도 얘는 어느 방향만 보고 있는 거예요? 클릭을 해봤을 때 여기에 점점점, 여기에 점점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비율대로 바꿀 수 있다랬죠? 부모의 너비가 바뀌더라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왼쪽에 이 고무줄처럼 걸려 있는 제약을 풀어야죠. 가운데 있으면서 얘의 너비만 스케일로 조절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요 왼쪽으로 하는 게요 녀석이란 말이에요. 요 녀석이 위에 있는 얘, lef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뭐로 바꾸냐면 스케일. left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스케일로 바꾼다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해볼까요? 얘를 다 스케일로 바꿔볼게요. 두개다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스케일로 바꿔버렸어요. 얘도 스케일로 바꿔주세요. 가로축에 제약을 스케일로 바꿨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해 놓으면 어찌 된다고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의 프레임의 너비를 이렇게 줄여도 어떤 사이즈에서든 너비가 비율대로 늘고 줄고 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되었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줄이면, 모두 바뀌고 있냐면, 얘 간격도 바뀌고 있어요. 저는 간격은 30을 유지하면서 얘의 너비만 바뀌게 하고 싶다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그리드 설정을 안 하고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생긴다고요. 그럼 다시 얘 치우고, 초반으로 다시 가서, 얘가 constraint 걸려있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리드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드, 지금 만든 거, 원래 이렇게 세 개를 가로배열 할 거였으면 이 작업은 그리드 위에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그냥 심플하게 그리드를 요거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게 너비가 200이고 간격을 30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자,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프레임의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추가를 누릅시다.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아웃에 그리드 추가해 볼게요. 그리드에서 컬럼을 지정하셔야죠. 컬럼을 지정을 하되, 200짜리를 3개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카운트는 3개. 늘리는 속성 아니고 센터로 놓고 컬럼의 위드는 200, 커터는 30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우리가 만든 거에 딱 맞춰서 원래 그리드가 저렇게 있었는데 저 그리드에다가 사각형을 만들었다는 컨셉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고 다시 한번 볼게요. 얘 설정은 여전히 가로가 스케일로 걸려 있어요. 그죠? 지금 얘가 그리드에 맞춰 있는데,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되 프레임의 너비를 줄여볼게요. 자, 프레임의 너비를 줄이는데, 지금 아까하고 똑같이, 잠깐만요. 얘 맞출 때. 프레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살짝살짝 스냅을 걸어서 조절 좀 해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애초에 그릴 때 이거에 맞출 거야 라는 컨셉이었고요. 프레임 다시 지우고 복사했어요. 설정이 뭔가 빠진 게 있나 보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컬럼 3개, 스트레치, 너비는 오토, 마진은 60, 커터는 30. 다시 이 크기에 맞춰서 얘들 크기 좀 조절할게요. 그리드에 맞춰서 다시 조절 좀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먼저 저렇게 생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얘를 맞췄다라는 컨셉으로. 그러면 이 그리드는 지금 너비가 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그리드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프레임 선택해 봤을 때 여기가 세 컬럼에 지금 오토로 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둘다 레프트 라이트라고 바꿔 주세요. 스케일이 아니라 가로를 레프트 라이트로 바꿔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리드의 왼쪽에, 이 그리드의 오른쪽에, 즉 각각의 그리드의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얘가 움직일 겁니다. 다시 한번 예, 하나 하나 하나마다 모두 레프트 라이트로 바꾸셨습니까?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드에 맞춰서 그리드가 어떻게 너비가 바뀌든 간에 그거의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요소들의 너비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요소들의 너비를 자동으로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초반에 그리드의 세팅이 되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게 지금은 그리드가 너비가 오토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드에 맞춰서 되는 거고요. 사이즈가 당연히 고정되어 있었으면 따라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게 뭐에도 똑같냐면 새로 버전에도 똑같아요. 새로 버전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아이패드 미니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아이패드 미니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제는 순서대로 할게요. 그리드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정석이었으니까 그리드를 먼저 만들어 보죠. 자,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레임을 선택을 했고요. 레이아웃 그리드. 이번에는 컬럼이 아니라 로우를 선택하겠다고요. 로우. 로우를 선택을 하고 마진도 마찬가지 한50 정도 넣어 볼게요. 50. 위아래 50 정도 넣고요. 커터도 가로 버전과 아니 세로 버전하고 똑같게 30을 걸어 볼게요. 타입. 자, 카운트는 5개. 스트레치는 좌우로 늘리는 위아래 늘리는 거. 세로니까 이제 위아래를 늘리는 거죠. 위아래 늘리는 거, 마진은 위아래 50. 하나하나의 로우마다 간격은 30. 이 상태에서 사각형 그려볼게요. 렉탱글 선택하고 여기에 맞춰서 대충 사각형을 만들어 봅니다. 자, 만든과 동시에 얘가 어떻게? 요 지금 가로의 이 로우에 위와 아래에 맞춰라고 해서 요번에는 6이 탑 부분에다가 가서 탑이 아니라 뭐에 맞춰? 탑과 바텀에 맞춰라고 바꿔요. 탑과 바텀에 맞춰라고 해서 요번엔 세로의 제약을 설정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 상태에서 Alt Shift 해서 3개만 만들어 볼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프레임의 높이가 이렇게 비율대로 바뀌어도 요소의 높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리드에 맞춰서 크기가 이렇게 잘 바뀌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이거 딱 하나면 안에 내가 설정한 요소가 비율대로 짠 나오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얘를 쓰면 될 거라고요. 그죠? 됐나? 자, 세로, 가로, 그리드에 대한 걸 보고 있고요. 자, 다시 처음 거좀 가볼게요. 맨 앞에 다시 처음 거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이렇게 맞췄는데, 물론 우리가 그리드가 12개가 있으면, 이게 부스트랩 그리든 여러분이 커스터 만드는 그리든 간에 위에 메뉴를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12개예요. 난 메뉴가 예를 들어서 메뉴가 그냥 렉탱글로 해볼게요. 메뉴가 이렇게 세 컬럼씩 두 컬럼씩 쓰는 메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라고 하면 위에 지금 메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섯 개가 들어온다. 근데 다섯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들어오겠대요. 네 개가 들어오는데 네 개의 너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에 하고 간격이야. 뭐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다고요. 여기에 맞춰서 끝에 있고. 물론 지금처럼 처음과 끝에 놓고 뭐라고 해도 되고 얘들이 다 선택한 상태에서 이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가로로 해줄래?라고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 컨셉이 계속 푸터에도 반복이 되고 다른 데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요거에 맞춰서 그리드를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요. 조금만 더 키워 볼게요. 세 컬럼씩 쓴다. 아니, 세 컬럼 요반 정도 쓴다. 크기는 뭐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대충 이렇게 메뉴가 4개 있는 거. 그럼 컬럼의 너비도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컬럼과 안 맞아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도 그리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드를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더 추가할 수 있어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여기 데스크탑에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레이아웃 그리드에 가면 당연히 더 추가할 수 있죠. 요거에 맞춰서 그래서 간격이 예를 들어 50에 4칸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좌우의 커터는 기존에 몇이었습니까? 12컬럼의 좌우의 마진이 60이었으니까 좌우의 마진은 60에 너비는 5토에 간격은 50에 4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보면 써볼게요. 카운트는 4개에 좌우에 60이고 커터는 30이고 컬럼의 카운트는 4개에 양옆으로 넓히는 스트레치의 간격은 50 해보겠습니다. 밑에 저 자잘한 건눈좀 끕시다. 이렇게 보면 순서는 뭐맨 위로 끌어올리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위아래 조절하실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제가 설정 몇으로 했나요? 대충 보면 4개를 만들어라. 양옆에 마진은 60을 해라. 사이의 간격은 50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만든 그리드에 맞춰서 메뉴를 배열하기가 편해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든 이 그리드가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컨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된다고요. 프레임에 다시 가보면 지금 그리드가 3개나 있죠? 다른 것도 켜보면 제일 밑에 있는 거는 헷갈리니까 눈좀 끄고 12컬럼, 12컬럼짜리 어디 갔어요? 제가 12컬럼짜리를 잘못 지웠나 보군요. 12컬럼짜리도 빠르게 만들어 놓을게요. 네.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12컬럼짜리가 있는 상태에서 4컬럼짜리가 하나 더 만들고 싶어서 4컬럼짜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밑에는 12컬럼.
위에는 네 컬럼.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컬럼을 더 만들어서 디자인에 활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머지야 뭐 여러분이 만들기 나름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난 서브페이지의 모든 컨셉들은 12컬럼에서 12컬럼짜리 켜볼게요. 지금 만든 4컬럼은 끄고 12컬럼을 켜보는데, 나는 서브페이지의 모든 내용들이 8대 4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넣는 컨셉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 본문이 서브페이지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서브페이지의 본문이 8컬럼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개에 대한 상세 내용이 있는 그리드를 만들고 싶다고요.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은 기존의 27픽셀 라인하고는 다르게 세로 줄의 간격을 만들고 싶다고요. 서브페이지에서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다고요. 프레임 있나요? 프레임에서 미니 아이패드 하나 가져올게요. 미니 아이패드 4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을 컨텐트라고 바꿔볼게요. 미니 아이패드에 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저 프레임을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거, 지금 새로운 이 프레임을 여기 안에 넣고 싶다고요. 이 프레임을 어디에? 데스크탑 안쪽으로 넣고 싶다고요. 여기로. 끌어서 넣어요.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끌어다가 프레임 안쪽으로 지금 새로 만든 프레임을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져와 볼게요. 프레임을 가져왔고요. 프레임의 너비를 8컬럼 정도 잡아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리드나 컬럼이나 이런 건 프레임에만 적용이 되니까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그걸 데스크탑 안쪽으로 밀어 넣고요. 자식 요소로. 그러고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설정하겠다고요. 컬럼을, 로우를 설정을 해볼게요. 다섯 로우 했고요. 간격은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50 정도 해보겠습니다. 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파란 계열로.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자, 본문 안에, 서브페이지의 본문의 왼쪽은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요 간격을 유지하면서 배열되게 하겠다. 이게 스타일 가이드에 정의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요렇게 프레임을 안쪽으로 넣고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라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더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프레임이 하나 더 들어와서 오른쪽에도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도 되고, 더 가지고 와서 Alt Shift 했어요. 여기에는 또 간격이 다르게, 예를 들어서 20픽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모든 서브페이지 아니면 특정 서브페이지라도 한번 반복될 게 아니라 서너 번 계속 반복될 페이지의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놓으면 여기에 맞춰서 내용을 배치하기가, 아까 우리가 크기나 너비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 봤죠?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에 컨텐츠를 배열할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해질 거라고요. 됐습니까?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 더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프레임에도 별도로 그리드를 새로 설정할 수도 있다. 까지 보신 겁니다. 됐습니까?